자, 그리고 이번 사고 정부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는 청와대에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안에 위기 관리 센터가 있어서 재난과 국가 안보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런데 MB 정권 이후에 이게 좀 변화가 생겨서 일사불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걸 복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는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훈 교수를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네, 이재현입니다. 예, 국가위기관리센터 자문위원장 지내신 게 노무현 정부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그 NSC 예.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 위기관리센터 아.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실 자문위원 등을 자, 영입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랑 이명박 정부 때 이후가?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예.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예. 거기에서 이제 전통적 안보위기와 그 재난위기, 자연재난, 인적재난을 포함한 예. 예. 재난위기,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위기,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컨트롤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예.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그 위기 관리를 청와대에서 거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이제 금강산 관광객 그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 아, 이 청와대에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2009년도에 국가 위기 상황센터를 만들었다가,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국가 위기 관리 센터를 만들었다가, 예. 그 후에 연평도 폭격 도발 사건 이후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위기관리실 실. 실장급으로 예. 확대 개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안보 위기, 재난 위기, 핵심 기반 위기를 또 다뤘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달라졌습니까, 그럼?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있고요. NSC는 그 헌법에 그 자문회의기구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체로다가 두고 아. 그 기능의 일부를 과거에 수행하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보실을 만들고 예. 국가안보실 밑에 위기관리센터를 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은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실, 뭐또 위기관리센터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은 예. 이번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전통적 안보, 군사안보 위기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 일반 재난이 해당 부서로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일반적인 재난 상황은 해당 부서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그 비중의 문제인데요. 예.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난 위기를 다루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전통적 군사안보 위기 위주의 예. 그 위기 관리 기능이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무슨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운영만 그렇게 변했다 이 말입니까? 대통령실의 조직 구조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나는 이쪽을 강화시키겠다 하면은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뭐 부처로 넘기겠다 하면 예. 넘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 관리 정도는 했지만, 예. 주된 기능은 그 부처로 다그 아. 근데 분산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상황 관리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가 작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양사고 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6월이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각, 예를 들면 청와대,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이런 각 기관들의 이제 역할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도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국가안보실의 그 위기관리센터에서는 그 재난위기를 다루지 않는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사실 그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예.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아 그런데 또 그 매뉴얼을 자세히 제가 뜯어보니까 국가안보실 그 괄호 열고 위기관리센터 해놓고 거기서 할 역할은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상황 종합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보만 취합해서 상황만 관리한다 이건가 보죠. 그거는 이제 지켜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것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명박 정부 2009년도에 국가위기상황센터였거든요. 예, 예. 상황을 지켜보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정도로만 그치려고 했는데. 예.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 해서 그 다음에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전환이 된 겁니다. 예, 예. 박태기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위기 관리를 다룬다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예.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재난에 대해서 단순한 정보 취합 관리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했었다는 거고 네. 이명박 정부 이후는 뭐 이름은 약간씩 변하고 비슷한 이름이 쓰이긴 했지만 재난 부분은 청와대가 직접 상황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컨트롤 타워는 하지 않는다. 대충 그렇게 됐다는 거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이 위기 유형별로 32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전통적 군사 안보 파트에서는 뭐 그 도발 문제라든지 북한의 예. 도발, 예, 예. 또 군사적인 위협 부분, 또 핵무기 개발 문제, 예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재난 파트에서는 자연 재난하고 인적 재난을 다 규정을 했고요. 예. 유형별로, 예. 태풍, 뭐 집중 호우, 산사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재난 파트에서도 해난 사고라든지, 예. 붕괴나 폭발, 침몰 이런 부분까지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국가 핵심 기반에서 금융 시스템의 마비라든지 교통 수송 시스템 붕괴 예. 그리고 정보통신 시스템, 전력 시스템, 에너지, 원자력 댐 그런 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지침이고 예, 매뉴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로 가면서 이 매뉴얼이 바뀌었습니까? 그 재난 파트의 매뉴얼들을 부처로 다 돌려보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름은 뭐 위기관리상황센터, 위기관리센터라고 이름은 그냥 있었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부처로 넘어갔다 이 말이군요. 예. 그런데 이재은 교수 보시기에는 그 청와대가 그렇게 부처로 내려보낸 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매뉴얼들 물론 다 청와대에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지금 현재는 정원 국무총리가 뭐 현장에까지 상주하면서 컨트롤 타워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현재 그 정원 총리가 범정부 사고 대책 본부를 꾸렸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걸 주관하는 부처를 지정했거든요. 예. 그게 해양수산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총리실에서 하더라도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최종적인 결과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해줄 때, 예. 국민들이 신뢰하고 예.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대형 재난이 터질수록 현장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모든 책임을 맡는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예. 라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잠시 전에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 때문에 청와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재난관리 담당 인력이 형성된 확대돼야 되고 그렇겠죠. 그 인력의 전문성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리고 예산이 이제 수반돼야 되고.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기초단체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그런 재난 관리 역량이 커질 때까지는 청와대가 맡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가더라도 예. 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직 인력 예산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예.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선행 조건이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조직과 인력. 왜냐하면 예. 지방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의 구청도 이거 지방이거든요. 지방이고. 그렇죠. 예, 예.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책본부를 만들고 예. 수습하고 긴급 구조하고 예. 그 인근에 있는 그 자원봉사자나 소방, 경찰, 군 예. 통합 운영을 하고 예, 예. 그렇게 상황 관리를 하는 중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앙에서 아무리 빨라도 현장에 있는 지방 정부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 게 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시고 동시에 현장의 전문성 있는 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것은요. 예. 기본적으로 지휘 체계를 말하는 지휘 통제하는 센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30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 중앙 수준에서는 그 230개 컨트롤 타워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아, 청와대는 지원 컨트롤 타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예. 예,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1차적인 상황 관리는 어쨌든 지방 정부에서 하고 예. 요 단계를 지나서 예를 들면 뭐 6시간 후에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전문팀이 예. 왔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겠다. 해서 예. 인계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오다가 보면 이미 사망자라든지 이 구조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엉망인 상태에서 예. 중앙에서 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현장을 얘기죠. 모르잖아요. 중앙에서 온 사람은 또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수습할 능력이 없고 중앙에서 오면은 현장을 모르고 현장에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런 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은 수습할 능력이 없고 중앙에서 오면 현장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걸 깨닫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위기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위기관리만 갖고 풀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행정 시스템에서 이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는데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재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즉 재난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 정부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학습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시스템이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전문성이 다 어느 없다. 정도 일을 하고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성이 확보될 때쯤 되면 다른 데로 가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가거든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일단 진단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어쨌든 김장수 안보실장의 발언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계상으로도 원칙상으로도 옳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였고요.